9월의 어느 날 강남의 한 미용실. 특별한 날을 맞이해 에스터가 이곳에 들렀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장기 기증 서약 했잖아. 우리 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거 장기 기증한다고 해놓고 창 받으려니까 좀 부끄럽네. 뭐 학문적인 성과를 이룬 다음에 상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좀 예쁘게 하고 가려고. 에스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다른 때는 촬영 있는 날은 얼굴 안 보려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나이 드니까 그런 의욕도 없어져서 일어났는데 너무 많이 부었어. 그때 내가 급할 때 사용하는 처방, 저지방 우유 마시기, 또 조금 있다가 단백질 파우더하고 비타민 먹고, 나오기 전에 계란 두 개가 들어간 비빔밥을 먹고, 그래서 겨우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빠진 붓기가 이 정도인데. 아침에 부을 때는요, 저지방 우유 혹은 단백질 파우더. 그렇지만 부어도 예뻐요. 이렇게 스케치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 오늘은 제가 장기 기증 거기 이제 단체. 에스터의 머리를 20년이나 만져준 우리 제키 선생님이시네요. 이 고데기로 요즘 하는 헤어 아티스트 분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거야. 이건 뿌리를 확 살리는 거거든. 내가. 근데 선생님, 왜냐면 저는 제가 평생 잘하고 싶은 일인 중에 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2001년도에 이제 청담동에서 병원할 때 제클린쌤을 처음 만났거든. 제가 어떤 다른 분한테 하고 맞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약간 그분이 머리 하고 갔는데도 머리 한 게 티가 안 나.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하루는 내가 지나가는데 잡았어. 선생님 미리 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디자이너분한테는 이제 후배니까 아, 내가 할게 이 선생님은 이러면서 맞아. 저를 불러서 그때부터 쌤이 하기 시작하셨고 맞아. 선생님 근데 저 장기 그거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예, 해서 보관하고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기증하는 건데 근데 선생님은 뭘 하셨어요? 두 개 다 했어요. 선생님 그럼 저도 만약에 하면 두 개 다 그럼요. 근데 제키쌤은 일단 술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요, 요즘에는요, 술은 좀 많이 줄이셨어요?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전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실 또 다른 분이 추천이니까 이건 뭐라 해야 되나. 그럼 제클린쌤 정말 이거는 억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혹시 그럴 마음이? 아, 저도 선생님 할까 봐요. 왜냐면 우리 큰오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 기증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엄마가 87세인데 맨날 왜 무릎 아프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관절 프로테 프로테오글리칸 그거 선생님이 추천해 줬잖아요. 엄마가 그거 뭐 드시고 나더니 징징거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주변에 맨날 선전하고 다니는 본인이 먹고 너무 좋으니까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거는 다 체인지가 되는데 연골만큼은 체인지가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죽을 때까지 사용해야 된댔잖아요. 네, 이 와중에도 깨알 홍보 영양 상담 했네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히트인 것 같아요. 쿠션 역할에서 샘도 힐 많이 신으시니까 네, 집사람이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역시 제키 선생님이 마법의 손길을 갖고 계시네요. 20년 동안 한 곳만 다녔지요. 의리를 지키는 여에스터 멋집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괜찮으시죠? 네,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진짜 민낯인데 예쁘세요. 제키쌤의 그 고데기와 제키쌤의 볼모로 1년 반도 안 한 머리가 이렇게. 아유, 제가 감사하죠. 네. 안녕.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 에스터 메이크업도 받나 봅니다. 와, 그런데 정말 예쁘지 않나요? 피부가 백옥 같네요. 지금 하는 건 에어블러셔라고 해서 신부님들 화장할 때 마지막에 샥 뿌리면 얼굴이 반짝반짝하게 지는 거.
어허. 조그만 잡티도 이렇게 해결하고요. 와, 진짜 예뻐졌어요. 자, 이사를 나누고요. 생명나눔 기념식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렇게 타고나기를 이제 뭐 호러 영화도 무서워하고 나도 싫어하거든. 그런 이렇게 막 칼 들어가고 주사 꽂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그러면 그게 쉽지 않지. 절대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장기 기증을 결심하시고 또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상하게 그 남편하고 난 당연히 우리는 장기 기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글쎄, 의사라는 직업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막 이렇게 몸을 써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도와주는 일을 많이 못하고 나는 주로 뭐 이렇게 어디에 기부만 하잖아. 어디 가서 내가 막 몸을 움직여서 많이 못하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우리 장기를 필요한 분들에게 꼭 기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실은 장기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을 때 얼마나 그 가족들이 안타까운지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을 했었으니까 얼마나 됐나 거의 20년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친동생이 정격성 간염이라고 아주 며칠 사이에 간이 나빠져서 며칠 사이에 사망을 하니까 간을 기증을 해야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딸만 다섯이어서 그때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큰언니는 너무 어린 아이가 있고 둘째 언니는 영국에 가서 없고 일단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했었어. 요즘은 복강경 시술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그때는 기증을 하게 되면 복부를 20cm, 20cm를 이렇게 인시전, 이렇게 절개를 넣어서 해야 되니까 그 와중에도 우리 기혼 홍보박 조사님은 나한테 당신 간이 반이나 없어져서 몸이 상할까 이런 걱정보다 계속 내 침대 옆에서 통통아 당신 배 20cm 그러니까요. 근데 흉터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내일이 장기 기증하는 날인데 그 전날 오후부터 이제 간 기능이 한 37, 8에서 40이 정상인데 내 동생이 4만 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굉장히 심한 정격성 간염이었지. 그런데 3만 8천 뭐 3만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수술하기 직전에 간 기능이 정상 돌아와서 다행히 기증 안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냥 죽고 나면 내 장기 주는 건 난 괜찮다고 생각해. 기증 서약 하시고 나서 만약에 한 번도 이거를 취소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 없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홍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홍 박사님은 가끔씩 나한테 물어보셔. 아, 당신 정말 하겠냐고 정말 할 거냐고 맨날 그걸 표현을 당신 몸이 1cm 미만으로 조각조각 나는데 할 거냐고 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어. 내가 다 죽고 편안한 상태에서 기증하는 거니까 나는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그걸 많은 분들에게도 얘기해 드리고 싶어. 많은 분들이 참석한 이곳은 생명나눔 기념식입니다. 장기, 조직, 조혈모세포 이식 등 많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기증한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저와 에스터는 홍보대사로서 참석을 했고요. 약간의 강연도 제가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증서를 수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을 한 유공자 및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집사람 표정이 아주 숙연해지더라고요. 네,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 저희 모습인데 좀 쑥스럽더라고요. 네, 이번 수상자 공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자는 국립 장기조직 혈액관리원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홍태걸 이어에스입니다.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오늘 여기 오는 길에 한태현 제 직원이 떨리지 않냐고 취소하고 싶지 않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다고 무서운 거 아니냐고 정말 보람 있는 거라고 너무 감사하리라고 그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오신 분들이 강하지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 장기 기증, 조직 기증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참여 자세히 잘 드리고요. 이쪽에서 저희가 함께 살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기라는 꽃도 받았네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그들만이 전할 수 있는 특별한 하모니를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증자 가족분들의 합창입니다. 네, 드디어 제 강연이 왔습니다. 홍태걸 박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15분 정도 짧게 준비했습니다. 집사람이 다시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노래 부르시니까 계속 불먹이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순수한 뜻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도 집사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행사 후에도 우리 에스터 인기가 폭발하네요. 많은 분들의 사진 촬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계셨고요, 스님도 계셨고, 네, 어린이들도요.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까지. 다녀와서 집에서 생각을 잠시 나눴습니다. 예전에 보면 장기 기증과 관련된 단체 분들이 주로 이제 나오셨는데 오늘은 실제로 장기를 기증한 분의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들이 뇌사에 빠져서 7명에게 장기를 기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참 그분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합창단에서 지금 20년 동안 일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글쎄요, 자식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죽고 기증하고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이 장기 기증이 숭고하고 희생하고 좋은 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왜 도장을 안 찍어? 이유는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 뭐 이렇게 분해가 되고 그게 싫은 거 아니야. 일단은 죽고 나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대중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거를 계속 설득을 해야죠.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해글씨 얘기한 거나 제가 얘기한 거를 종합해서 느끼실 거고 그다음에 내 얘기는, 이 장기 기증은 해글씨도 늘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강요는 절대 선행을 강요하면 안 되지. 그거. 직원들과 또 티타임을 나누고 있네요. 에스터가 15칼로리 짠짓이다 남아.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러나 고소하다. 먹어봐. 네, 요즘 에스터가 꽂힌 과자인데 아끼는 직원들에게 나눠주네요. 홍박사님은 체격이 커서 장기도 크거든. 나는 옛날에 이제 기증하려고 왔더니 간이 너무 조그만 거야. 간의 크기가. 간의 크기가 너무 조그마니까 두 명이 줘야 되는 거고 홍박사님은 체격이 좋아서 간이 크니까 크거든. 지금도 계속 그 선생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주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때 정말 놀랐고요. 나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 쉬려고 하는데 나 또 뭐 하나 물어볼까. 내가 요즘 꽂힌 영상. 혹시 수달을 알아? 수달? 수달 좋아해요, 이제? 귀엽지? 근데 혹시 해달이라고 들어봤어? 조금 더 멀쩡하게 생긴 해달이. 수달이 영어로 오터입니다. 아, 귀엽게 생겼는데. 겨울이다. 만세. 겨울아, 고맙다. 저희 부부는 의사로서 죽은 후에도 내 몸이 누군가에게 절실함을 알기에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강제할 수 없고 본인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응원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